안녕하세요. 뒷면 읽어주는 언니들의 미키예요. 못 본 새 잘 지내셨죠?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봤는데요. 스프링이에요. 스프링. 안녕하세요. 뒷면 읽어주는 언니들의 스프링입니다. 이렇게 반갑습니다. 저희가 시즌2로 만나게 됐어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아니, 그런데 지금 첫 해부터 네. 어딜 이렇게 뛰고 계신 거예요? 혹시 살 빼려고요? 맨날 다이어트 하는 여자잖아요. 미치겠네. 더우니까 좀만 네. 기다려봐요. 잠깐. 정말. 어디로 전화하시는 거죠? 여보세요? 저 여기 서울숲인데요. 저희 매운 떡볶이 하나 갖다 주세요. 매운 떡볶이? 그러면 저희 이제 먹방으로 바뀌는 건가요? 한번 가보시죠. 다 들었습니다. 먹어볼까요? 떡볶이. 치즈를 이렇게 딱 먹는. 치즈 이렇게 딱 치즈. 하긴 이 매운 음식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몸에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을 이렇게 돌전하게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먹어야 하죠. 오뎅을 딱 이렇게 같이 해갖고 먹어주는 거죠. 수건이야, 수건이야. 열받아. 너무 매워, 너무 매워. 역시 매운 음식. 땀 좀 나고 좀 이렇게. 이건가요? 응, 땀 이렇게 쫙. 살이 빠지는 소리가 들립니까? 들리나요? 스프링 잘 드셨어요? 네.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뭐 열도 나니까 운동할 필요가 없겠네요. 스프링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. 그런데 이 캡사이신은 우리가 말하는 지방, 즉 백색 지방. 이걸 태워가지고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거든요. 후추에 피페린이라고 있는데 네. 얘도 지방세포 형성을 막는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. 갈색 지방이 뭔가요? 갈색 지방은 착한 지방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 음식으로 먹은 우리 에너지를 백색 지방으로 저장하는 대신에 우리 몸을 이렇게 열로 전환시켜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이 갈색 지방이 많은 사람이 살이 덜 찌게 됩니다. 갈색 지방을. 그리고 우리 몸에는 백색 지방하고 같이 섞여 있는 베이지색 지방이 있는데 평소에는 일반 지방같이 몸에 이렇게 막 쌓여 있다가 이게 캡사이신 성분하고 만나면 에너지를 연소하면서 열을 내는 갈색 지방을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. 그러면 뭐 매운 음식 막 더 열심히 먹어야겠네요. 막 오늘부터 고고. 스탑. 사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자그마한 실수를 하나 하고 있어요 지금. 사실. 저도 알고 있긴 해요. 제가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치킨이 있잖아요. 사실 치킨 튀긴 건데 뭐 몸에 좋을까 싶었는데 그냥 먹고 싶어서 말을 안 했어요. 그렇죠. 저도 사실 먹었으니까. 그런데 같이 드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작은 실수라고 제가. 맛있는 것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네. 근데 이제 이게 치킨 이건 기본이고요. 우리가 뭐 매운 떡볶이라든지 매운 닭발 이런 거 먹으면 맵기만 하던가요? 이게 양념을 할 때 맵고 약간 달고 그쵸. 약간 짠맛에 약간 이게 맛을 소용돌이. 그러니까 이 양념을 할 때는 네. 고춧가루 외에도 네. 소금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게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. 특히나 소금이랑 같이 이렇게 자극적인 거 섞어 가지고 먹게 되면 네. 우리 위에 좀 자극도 주고 그리고 많이 먹었을 때는 지방이 늘어나기도 하고 체중도 늘리고요. 그럼 매운맛을 즐기더라도 약간 짠맛과 단맛과 이런 걸 좀 줄여야 한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탄수화물도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. 떡볶이 먹을 게 있나? 그런 매운 것 중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 근육에서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. 네. 그래서 얘들이 우리 몸에 있는 아까 말했던 베이지색 지방. 그 얘들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요.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더운 곳에 있지 말고 약간 15도 이하의 서늘한 곳에 있으면 네. 우리 몸이 체온을 막 올리기 위해서 베이지색 지방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죠. 그러면 매운 걸 먹고 또 몸도 열심히 움직이고 그리고 약간 추운 데서 냉탕에서 추운 데서 있으면 될까요? 그렇죠. 그리고 그거 치킨 같은 것도 빼시고 넵! 그리고
그 만약에 내가 캡사이신 성분을 꼭 먹어야겠다 네. 하시면 뭐 이렇게 자극적인 양념 많이 된 거 말고 저희 왜 풋고추 같은 거 드시면 풋고추 이렇게 약간 뭐 쌈장이나 된장 살짝만 찍어서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밥 이렇게 물에 말아갖고 딱 드시면 거기 또 풋고추에 캡사이신 많이 들어있으니까 청양고추 좋겠네요. 청양고추 풋고추 네 그러면 오늘도 유익하셨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요.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알고 싶다면 초록창에서 하이닭을 검색해주세요.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. 저 운동하러 갈게요. 그럼 같이 가. 같이 가자.